자, 이것도 앞에서 본 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. 분리를 해볼까요? 자, limit x가 1 플러스 1때 fx와 limit x가 1 플러스 1때 f의 1 마이너스 x 값 이렇게 분리해서 수렴한다 하면 곱으로 바꿔도 상관없으니까. 그럼 아까 풀이처럼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x가 1 플러스로 간다. 어떻게 생각을 할까? x가 1 플러스를 간다고? 그러면 x가 지금 1.1 정도 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. 그러면 x에다가 1.1 대입하게 되면 1 마이너스 x는 어디로 가고 어디쯤 지나고 있을까? 1에서 1 마이너스 x는 여기 1.1 빼니까 마이너스 0.1 정도 지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 값을 생각을 해보고 다시, 아, 그렇다면 1 마이너스 x는 어디로 지나고 있겠다? 0 마이너스 정도 지난다라고도 볼수 있겠죠. 종 헷갈리면 이 부분만 t로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해도 되겠죠. 1 마이너스 x가 t가 된다 그러면 t는 어디로 간다? 0 마이너스로 간다. 그래서 ft다 이렇게도 볼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 0의 마이너스면 이쪽 부분일 것 같아요. 2로 가고 있겠네요. 그 다음에 1 플러스 부분은 이쪽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, 이 부분만 따져보면 여기는 1로 가고 있다. 그래서 2라고 2를 곱하니까 2라는 극한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.